어제 통화하신 거 관련해서 주신 거, 전문의 주신 거 관련해서, 네, 그 공복과도 확인해 봤는데요. 네, 그 퇴근할 때까지 같이 계시는 건안 되고요. 잠깐 방문해서 취재 가는 건 가능하시고, 네, 그때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취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면 그거 네. 기자협회에서 우리가 그 정식으로 네. 취재 공사할 권리 플러스 네. 취재할 권리를 그럼 박탈하겠다는 겁니까? 서울시 아무튼 중간에서? 저희 입장은 어제 그 들으신 대로 그거 똑같습니다. 그 그러니까 계속 그게 상주하시는 건안 공식적인 돼요. 서울시의 네. 입장이죠, 선관위에. 네, 뭐 저희 전체적인 입장이죠. 공보과 중앙선관위, 그러니까 네. 서울시 선관위의 전체적인 입장이라는 얘기죠. 네. 네, 무슨 말인지 뭐 잠깐 하는 건 되는데. 네네, 곧 이제 국장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겠죠. 그리고 분명하게 그러니까. 저희 그러니까 취재를 가능한 잠깐 방문해서 취재하는 거는 가능한데 취재 전에 이제 가시면 그 해당 위원회 국장님 이제 허락도 있어야 되고 자, 그또 그거, 예, 알겠습니다. 네.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. 중앙선관위, 네. 예. 예,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